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땅콩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잎이 무성하게 웃자라고 일부 땅콩잎에서는 갈색 무늬병과 검은 무늬병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가 안 되는 밭에서는 과습으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한 밭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육이면 편년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생땅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8월 중순부터 땅콩을 수확하여 출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땅콩의 수확 시기 결정과 자방병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과 땅콩 후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콩을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해야 다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콩은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땅콩 씨로 4월 20일경에 파종하면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날짜로는 5월 20일경부터 땅콩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대략 5-60일 정도 피는 기간이 되는데 약 400개 정도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약 10% 내로 수정이 되는데 땅콩 열매가 되는 것은 40개에서 50개 정도 달려서 수확하게 됩니다. 땅콩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수확하려면 꽃이 피고 나서 120일 정도 지나야 다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종으로 심는 농가는 5월 중순까지 심는 분도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땅콩 생육 조건에 따라서 8월 하순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9월 중하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지역 기준입니다. 땅콩 생육 생태를 보면은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콩의 자방병이라는 것은 땅콩이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 줄기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줄기 끝에 땅콩이 달리게 되는데 그 줄기를 자방병이라 합니다. 일종의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방병이 튼튼하여 양분이 공급이 잘 돼서 땅콩 알이 잘 여물고 수확할 때 끊어지지 않아서 수확하기가 편합니다. 땅콩 수확 시기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땅콩의 잎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녹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행된 표준 영농 교본의 수확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조생종이 9월 15일 이후부터 중만생종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에 불과합니다. 지역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여주 지역은 땅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조중생 구분 없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파종한 농가에서는 9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을 수확 시기를 결정할 때 땅콩의 유행적인 모양을 보고서 결정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땅콩 수확은 땅콩의 껍데기가 그물무늬가 선명할 때 해야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장마로 인해서 습해와 땅콩 잎이 병이 많이 온 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농가에서는 땅콩의 상태를 보호하면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토질과 그 해의 온도, 강수량의 영향으로 해서 생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농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토양이 진흙 성분이 많은 이러한 곳의 수확 작업 시에도 땅콩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수확 적기인 120일보다 약간 빠른 90일에서 110일 정도로 일찍 수확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일찍 수확하면 수량이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조기에 수확하여 판매하는 이 농가는 길 옆에서 생땅콩 즉 풋땅콩을 노상에서 직판하고 있는데요. 매년 같은 장소에서 땅콩을 연작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땅콩 생육 상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확기보다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뿌리 상태를 보면 근류균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뿌리에 근류균은 수확기가 되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땅콩에서 근류균이 많이 붙어서 생산한 것은 생육이 완성하여 아직 수확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풋땅콩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일반 농가에서는 100일 정도 전후에서 수확하는 것이 수확량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땅콩이 잎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일찍 수확해야 합니다. 일부 연작지에서 땅콩이 생리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량 원소와 필수 원소가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이 심하여 땅콩의 잎이 일찍 떨어지게 되므로 늦게 수확하게 되면 땅콩의 자방병이 끊어져서 땅콩이 수확하기 불편하고 떨어져 나가서 수확량이 매우 적습니다. 연작재에서는 수확량이 2년째에서는 20에서 50%, 3년째는 30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작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8월 말에 수확하는 땅콩인데 영상에서와 같이 연작재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땅콩을 보면 땅콩이 많이 달려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잎이 일찍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옥 박테리아 발달이 적습니다. 브리옥 박테리아는 수확기에 다가올수록 그 개체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연작으로 인해서 필수 양분이 부족하거나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량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땅콩밭에 지소 비료를 많이 줘서 땅콩이 생생한 경우에는 수확 시기를 120일 정도 전후해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수확기가 되었어도 지수분이 많은 땅콩은 줄기와 잎이 튼튼해서 꽃이 핀지 120일 전후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땅콩밭 상태를 보면 일부 농가에서 초기부터 땅콩을 심을 때 지수비료를 많이 주어서 도장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콩이 많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땅콩을 심을 때는 균형 시비를 해야 합니다. 땅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지수를 주지 않는 밭에서도 땅콩의 재수량의 90% 이상 수량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한 때 지수비료를 담보당 5-6kg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땅콩을 수확해서 건조화 및 판매 방법입니다. 수확한 땅콩은 9월 초에 수확해서 마을 회관에서 말리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제 5월에서 7일 정도 햇볕에 잘 말려서 땅콩 껍질 속에서 종실 소리가 날 때까지 말려야 합니다. 판매는 산지 수산이나 그리고 친환경 땅콩은 생협이나 학교 급식에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장 단위는 핏땅콩으로 해서 30kg 단위로 거래됩니다. 농가에서는 땅콩 무게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1-2kg를 더 달아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음은 땅콩이 자방병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붕산 비료를 연면 시비하여 합니다. 땅콩을 심을 때 붕사 비료를 1-2kg 주는데 안 좋았을 경우 땅콩 알이 차는 부분에서 빈 코트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붕소 부족이 원인입니다. 붕소의 역할은 초기에 이제 수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지만은 후기에는 잎에서 생산된 동화 양분을 열매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붕소가 꼭 필요합니다. 연면 시비용 수용성 붕소 비료가 가루 형태 또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붕소와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땅콩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자방병이 튼튼하게 되어서 땅콩을 알차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수확시까지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잎이 많이 떨어지는 땅콩밭에서는 마그네슘 공급이 필요합니다. 땅콩은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엽록소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파괴되어서 땅콩 열매 쪽으로 되어서 기름을 만들게 되면 잎이 녹색 엽록소로 되면서 그 다음에 심하면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서 또한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산 마그네슘 40g을 물 20m에 공급하거나 유황가리 고토를 5g이나 시바르당 20에서 10kg 정도 주시면 되고 연면 시비는 40g 정도 해주시면 땅콩을 튼튼하게 그리고 품질 좋은 땅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육이 부족한 땅콩밭에서는 복합 영양제를 주어야 합니다. 생육이 부족한 땅콩밭에서는 특히 척박지나 가스 피해를 입은 그리고 뿌리가 잘 뻗지 못한 땅콩밭에서는 지금 시기에 장마철로 인해서 물이 고요 과습 상태에서는 뿌리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영양제를 주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양제로서 타이포, 복살, 그 다음에 나르겐, 뭐 드림팜 골드, 그로모아 등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는데 값싸고 효과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영양제 단독 또는 연면 시비를 함께 하시거나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페를 받은 땅콩밭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토양 수분이 과다하면 식물체가 스페를 받으면 그 뿌리 양분과 수분 흡수력이 이제 저하가 됩니다. 스페를 받은 토양에서는 연면 시비를 해서
양분을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소 비료를 연면시비를 해야 하는데, 질소 비료를 연면 요소를 진흥청에서는 400g 정도 물 20리터에 타서 주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침수가 아주 강하게 됐을 때 하는 방법이고, 제가 추천한 방법은 아미노산 10g 정도를 타서 물 20리터당 주시면 회복이 빠릅니다. 기타 갈색 무늬병과 검은 무늬병, 그물 무늬병 생 후반기에 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양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약을 주시거나 비타놀이나 지오판, 다코닐, 베노미늘 등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방지하려면 석회 보르도액이나 영양 공급을 하는 마초 농법을 이용하시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에 쓰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